뭐 하려고? 진비빔면. 진비빔면? 그거 나온 지 한참 된 거잖아. 아니 이게 이번에 바뀌었냐? 그래? 어떻게 바뀌었는데? 베사메 베사메 무초. 아 됐고, 누가 노래 부르래? 바뀐 게 뭐야? 양도 늘리고 뱃사매 무초 추가했대야. 그러니까 뱃사매 무초가 뭔데? 배, 사과, 매실, 무, 태양초. 진작에 그렇게 말했어야지. 응, 네가 노래 안 불렀으면 다 말할 건데 아디 꺼내느라고. 아, 됐고, 양은 얼마나 늘었는데? 기본 130에서 20% 늘려서 156g. 확실하게 재봐. 이렇게 딱 재면은? 이거 소스 포함해서 156g인데? 26g 늘었으면 한 젓가락 아니야? 응, 귀여워. 어차피 비빔면은 두 개 먹어야 배부른겨. 그건 네가 돼지라 그렇고. 얼마야? 1150원. 어디서 샀어? 편의점. 어떻게 먹어? 뭐 별거니까 물 600에 3분 30초 끓이고 냉수를 헹궈갖고 스프랑 참깨 넣어 비벼 먹으면 된디야. 먹어봐. 잘 먹네. 맛은 어때? 아니 새콤달콤매콤해. 맛있네. 뱃삼에 무쳐 느껴져? 뭐 고추장이 들어간 건 알겠다. 양이 늘었다는데 어때? 그 전에 먹던 기본보다는 조금 많은 느낌이요. 삼겹살이랑 돼지갈비 중에 뭐가 더 잘 어울려? 이게 단맛이 좀 세가지고 삼겹살하고도 잘 어울리겠다.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? 맛있다. 올 여름에 한 번 더 먹어야겠어.